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3.2%로 곤두박질 쳤고 8월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556조 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급증하는 국가 채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분석합니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전공의 진료 거부 사태가 겹치면서 의료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은 수사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K-POP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2012년 가수 싸이가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후 최고의 쾌거입니다. 가족 명의로 76억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국채은행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은행 대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경제는 매일같이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수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9.9% 줄었습니다. 3월부터 벌써 6개월째 내리막길인 겁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이 크게 줄면서 2분기 성장률도 3.2%나 감소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는 위기를 타개할 카드로 사상 최대폭 적자 예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년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풀겠다는 거죠. 먼저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조현선 기자가 지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충격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에 일상이 멈추면서 먹자 골목엔 발길이 끊기고 해안부두에는 컨테이너들이 잔뜩 쌓였습니다. 자동차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미적보다 큰 것도 작용하고 있죠. 지금 한 15% 정도 우려가 많이 됐죠. 이 여파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3.2%로 역성장했습니다. 1분기 -1.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3.3%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역대 최악의 수출 악화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수출이 16.1% 감소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2분기 수입도 6.7% 줄었습니다. 경기 악화 전망으로 원유 등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국민들이 손에 쥐는 소득도 줄었습니다.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전기 대비 2.2% 줄어들었습니다. 이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 그동안 경험으로 봉쇄 조치라든가 이거를 좀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아무래도 이 상반기에 비해서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에 가까운 3단계로 격상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945조 원, 2년 뒤 대한민국은 나라빚 1000조, 1000조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초 슈퍼 예산,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돈을 빚내서 마련합니다. 이어서 박정석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총 556조 원, 올해보다 8.5% 늘어난 초 슈퍼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재정을 투입하는 겁니다. 복지와 고용 예산이 200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일자리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21조 원 넘게 투입합니다. 문제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쓸 돈은 느는데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들어올 돈은 줄면서 총 지출과 총 수입 증가율 격차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도 국가 채무는 945조 원까지 불어나고 국내 총 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6.7%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5년 이내에 거의 20% 정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국가 채무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효율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다시 한번 예산안을 짜는 것도.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모두 준다, 일부만 준다. 여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 처음 만난 여야 대표는 선별지급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일단 뭐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뭐 좀 이렇게 원만하게 이 정치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을 모신 게 대표를 해야 될 것과 2개월이었는데 늘 지도해 주셨듯이 이번엔 정말 지도해 주셨습니다.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4차 추경을 갖다가 빨리 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는데 4차 추경은 반쪽으로 결론이 나리라고 보고 있고 며칠 안 걸릴 겁니다. 4차 추경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힘을 실으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드리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내부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에 그에 대한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 대표와 제1야당의 수장, 여기에 경제부총리까지 추석 전 선별지급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당정청은 이르면 내일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이처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갑니다만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 지급해도 국가 채무에 별 문제가 없다고 고집하고 있죠. 그런 이 지사를 보고 철없다고 한 야당 의원 발언을 거들었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하루 종일 시달려야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이 발언이 알려지자 이재명 지사는 SNS에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한 건 당황스럽다며 존경하는 홍 부총리님께서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비꼬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홍 부총리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철이 없다라는 표현에 동의를 한 것은 그저 소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철이 있다 없다 이 얘기는 상당히 뭐 굉장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건 아니고요. 도지사께서 전 국민에게 그렇게 여러 번 지원하도록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책임 있는 그 발언은 아니신 것 같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지사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가파른 나라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부채가 천조 원에 육박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경제정책산업부의 박지혜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정부가 사상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뜻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빚을 좀 더 지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수도 침체됐고 또 수출도 타격을 입다 보니 우리 경제가 버틸 버팀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빚을 더 지더라도 돈을 많이 풀어서 꼭 필요한 분야에 나눠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꼭 필요한 분야에 나눠주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빚을 진다는 게 개인이든 나라든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재정이 버팀목 역할을 하려면 평소에 나라 국간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겠죠. 만약에 국간이 부실하면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빚이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2024년까지의 국간 상태 썩 좋진 않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올해 800조 원대인 국가 채무가 내년 10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예. 국민 한 사람당 1800만 원이 넘는 빚을 지는 셈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6%를 넘어서는 거죠. 2024년엔 1300조 원까지 치솟는데요. 우리나라 GDP의 6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더해 공기업 부채, 공무원 연금 부채까지 다 합치면 국가 채무가 2,500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게 물론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한 국가 채무 비율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채무 비율을 어느 선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전문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110%입니다. 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확장 재정으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 걸 우려하는 이유는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40%를 넘는다고 해서 당장 중대한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이 중대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입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처럼 5년 새 국가 채무 비율이 20%포인트가량 뛰어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네.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 넘는 거를 두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국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랬던 문 대통령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국가 채무 비율을 40% 안팎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자 네.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 반문이 40%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로부터 660조 원의 빚을 물려받았지만 네. 정작 다음 정부에게는 1000조 원 넘는 빚을 물려주게 됐죠. 아, 물론 빚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확장 재정, 돈을 푸는 게 불가피한데요. 문제는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이 단기성 일자리나 선심성 예산보다는 미래 국가의 동력을 새로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곳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국가는 빚을 내지만 젊은 층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빚 내지 말고 분양받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또 물정 모르는 소리를 했죠. 청약을 넣고 또 넣어봐도 가점이 턱없이 낮은데 30대, 40대들한테 이 말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남영주 기자가 그 속마음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30대 가장 장모 씨. 7년 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그림의 떡입니다. 청약 가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실상 내 집 마련을 포기했습니다. 가정 뭐 32평, 35평으로 사실 일반 청약으로는 사실 넘어볼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일반 분양으로는 된 친구를 아직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분을 삭히지 못해 청약 통장도 찢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이제 밖에 통장 찢어버렸죠. 2주 정도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많이 속상했죠, 솔직히. 올해 상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점은 평균 58.9점. 15년 이상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내 집 없이 10년 이상 지낸 4인 가족이어야 확보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의 말은 성남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영끌에서 집이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합리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것이,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인지는 좀 생각을 부동산 관련 온라인 게시판에는 장관이 현실을 모른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30대가 신도시 청약이 가능할 거라고 보느냐는 반응부터 차라리 로또를 사라고 하라는 비아냥도 나옵니다. 저희 입장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이가 없는 부분이 많았죠. 예.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봐야 월급 갖고는 집을 못 산다. 20대 대학생들이 느끼는 절박함이 무겁습니다. 캠퍼스의 낭만, 학문에 정진하는 재미, 이런 소중한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부동산 공부부터 빠진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대학 부동산학회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 김용기 씨와 김승현 씨. 한 달에 한두 번 모여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같은 부동산 관련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졸업 후 취직을 해도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점점 뭐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인식된 정책들이 계속 나오니까 숨만 쉬고 모아도 집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돈을 모아도 집이 더 빨리 오르고 집을 사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부동산 스터디 인원을 모집한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아무런 지식 없이 사야 되는 또는 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피해를 보는 게 너무 높으니까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감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매매 건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대와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4월 1,100여 건에서 지난달 5,90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기존 세대가 아닌 특히 20대까지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불안감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천불나게 하는 소식은 또 있습니다. 기업은행 직원이 무려 76억 원을 불법으로 셀프 대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대출 신청하고 자기가 통과시킨 겁니다. 이 돈으로는 또 뭘 했을까요? 이 부동산 수십 채를 전세 끼고 사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민간도 아닌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범죄 수익을 회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기업은행 수도권 지점의 차장급 직원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받은 부동산 담보대출은 29건. 금액으로는 76억 원이나 됩니다. 대출을 받는 데는 페이퍼 컴퍼니가 동원됐습니다. 가족 명의로 실체 없는 법인 여러 곳을 만들어 대출을 신청한 뒤 자신이 스스로 대출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했는데도 이 직원의 셀프 대출은 큰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출 자금은 대부분 부동산 갭투자에 쓰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9채를 사들였고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막대한 평가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은행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한 뒤 해당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지점장 등 다른 직원과 공모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은행 측은 대출 원금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투자 차익까지 회수할지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이랑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 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건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지만 국책금융기관의 부실한 대출 관리가 드러난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35명이었습니다. 300명대 아래로 떨어졌지만 누적 확진자는 2만 명을 넘겼으니 여전히 상황은 엄중합니다. 특히 중증 환자가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게 걱정스럽습니다. 당분간 중증 환자 또 사망자가 될 수 있다며 방역당국은 어르신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국내에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산소호흡이나 기계식 호흡이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25명이 늘었고 2주 전인 지난달 18일 9명에 비하면 11배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80대가 22명, 60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 후 중증 진행까지 일주일 이상 시차가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는 중환자가 늘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 또 여러 가지 확진자분들의 연령 분포를 볼 때 고령층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9개밖에 남지 않았고 호남권과 대전, 강원은 중환자 병상이 1개도 없습니다. 중환자 폭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졌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저희가 전공의 진료 급으로 인해서 지금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 천여 명 중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격리 위반이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 평균 치료비 632만 원 가운데 공단 부담금 534만 원을 청구한다는 겁니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 위반 사례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투수 신정락 선수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KBO 리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오늘 야구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조금 전 6시 30분부터 하나와 두산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불과 5시까지만 해도 오늘 경기가 불투명했는데요. 신정락 선수와 밀접 접촉한 선수들이 속속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오늘 경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현재 하나와 두산 양팀 선수들은 모두 마스크를 낀 채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산과의 원정 경기를 앞둔 하나 선수들은 예정보다 30분 늦게 잠실 야구장에 도착했습니다. 경기 재개 여부가 불확실하고 구단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선수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를 이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운동장을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조금 늦게 이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대기하고 있다가. 앞서 오늘 오전 한국야구위원회는 신정락과 밀접 접촉한 하나 퓨처스 선수와 직원 40명, 그리고 최근 2군에서 1군으로 호출된 선수 2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1군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와 LG 퓨처스리그 선수 전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상황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720경기를 모두 소화하려던 프로야구가 이번 신정락 선수의 확진 판정으로 인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다들 힘들 때 왜들 이러는 걸까요? 마스크 좀 쓰라고 했다고 기분 나빠서 사람을 마구 때리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과태료 무는 건 물론이고요. 구속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어제 낮 12시 45분쯤 전북 익산의 버스 정류장. 한 남성이 손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버스를 타려고 다가옵니다.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성의 탑승을 거부합니다. 잠시 후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조금 전 그 남성이 또 서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버스를
쫓아온 겁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자 버스기사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승객들이 말렸지만 폭행은 2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택시 타고 와가지고 타자마자 이제 폭행을 한 거예요. 지금 조금 안 좋으시죠? 이제 얼굴도 붓고 치료도 받고 하시거든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를 사올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버려서 쫓아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버스 노선이 한 시간에 하나씩 있어요. 열받아서 그냥 추리도 않고 쫓아가서까지 때리고 또 죄질이 안 좋잖아요. 경찰은 이 남성을 즉각 구속했습니다. 정부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5월 26일 이후 이 같은 폭행 건수는 385건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어기고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한국판 실리콘밸리,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유령 도시처럼 썰렁합니다. 네이버며 카카오며 요즘 IT 기업들 주가가 쭉쭉 올라갔는데 무슨 사정일까요? 신선미 기자가 가봤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도로엔 다니는 차 하나 찾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곳에 입주한 상당수 IT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약간 유령도시?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도 많이 없어지고 점심때 원래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많이 줄어서 지나다니다 보면 거의 사람이 안 보여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미 무기한 재택근무에 들어간 데 이어 넥슨과 NC소프트도 오늘부터 전면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이후에도 이들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산업 발달로 기술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가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는 각각 73%와 138% 올랐고 넥슨은 180%, NC소프트도 31%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재택근무에 지역 상권은 초비상입니다. 평소 하루 유동인구가 12만 명에 달하는 판교 테크노밸리지만 요즘은 평일 점심시간에도 식당가 주변에 움직이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식당 주인은 배달업종으로 전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이나 아니면 배달이나 그걸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 떠나야죠. 일각에선 재택근무로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한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사상 최대의 호황과 극심한 불황, 판교의 두 얼굴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의사 파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이렇게 젊은 의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4대 정책 원점에서 재논의를 글로 못 박아달라 했지만 정부는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4대 정책의 원점 재논의입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이를 명문화하면 곧바로 진료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정책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다면 매우 좋았을 것이고 믿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위반으로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절대 희생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정책은 원칙적으로 원점 재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한방 첩약급여와 시범사업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최고 의결기구에서 통과된 것으로 철회 시 법 위반이고 공공의대 신설계획은 국회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어서 행정부 권한 밖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공공의대 신설 역시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추진된 만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만 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혀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당장 다음 주부터 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이번 주 내 양측의 전향적인 협상이 없는 한 의료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세훈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국회의 품격. 위원장마저 말렸다. 네, 오늘부터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요. 막말과 고성, 예의 없음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국회의 모습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여랑야랑에서 지속적으로 품격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지적하려 합니다. 예. 오늘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태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군 복무를 할 때 23일간 연속 휴가를 썼습니다.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해서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야당이 따져 묻자 발끈했습니다.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이걸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자꾸 하시는 것도 저는 자꾸 한 적이 없습니다. 장관님한테 질문하는 것조차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지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대정부 질의나 단골 메뉴였습니다. 인사청문회. 새로운 사실이... 네, 야당 의원이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답은 안 하면서 늘 그런 식이다 이렇게 오히려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다 못한 민주당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이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질문할 수 있지요. 이건 박형수 의원님 질의하시는 거니까 다른 관계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네. 예, 결국 정기국회 첫날부터 추 장관 아들 문제 때문에 법사위가 파행이 됐어요. 네, 법무부 소관상임이죠. 법사위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질의하겠다고 나서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얘기가 여기서 해야 되는지 법사위에서 뭐 수사중인 상품 몇 번이나 해요, 진짜. 원안 질의 요청이 있는데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산도 결산을 해야 되고 국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추 장관 의혹 제기에만 몰두하는 야당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요즘 그 최재형 감사원장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데요. 네,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에 사전 환담회가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나눈 대화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두 분은 요새 가끔 내 정세에 듣는다고 하시더라. 네, 사실 두 사람이 요즘 여당과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이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웃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재청과 탈원전 등에 있어서 여권과 이견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공격을 받고 있죠. 어제는 가족들까지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반면 대법관이 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면 보통 내려놓는데요. 네. 권 위원장은 대법관에서는 물러나지만 위원장 자리는 유지하겠다고 해서 통합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공격받는 이유는 다릅니다만은 공격을 받다 보니까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 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먼저 공태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시민단체와 금융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와 그룹 승계 목적에서 추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하고 허위 공시도 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합병 대상인 삼성물산 주식 시세를 조정해 주주와 회사에 피해를 끼친 책임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런 불법 승계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그룹사가 총동원됐다며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김종중 전 사장,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들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년 전 국정농단 관련 뇌물사건 재판에서 합병은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증언했던 김종중 전 사장과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에서 기소의 부당성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그런데 짚어볼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앞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를 했죠. 하지만 보셨듯이 검찰은 정면 거부했습니다. 100% 따라야 하는 건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자체 개혁안으로 만든 위원회의 권고를 검찰이 잇따라 무시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러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뭐타로 필요한가 무용론마저 나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잇따라 소환하자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 13명은 10대 3 다수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늘 이 부회장 기소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다양한 외부 의견을 듣고 부장검사 회의까지 열었지만 결국 이 부회장 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 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기소 권고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앞서 검찰은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만든 수사심의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권고밖에 못하는 수사심의위의 태생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제도적 보완과 손질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8호 태풍 바비가 오기 직전 역대급 강풍일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예보보다 훨씬 덜했습니다. 이번 9호 태풍 마이삭은 정말 강력한 비바람을 몰고 온다고 합니다. 기상청 예보가 자꾸 엇나간다는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비하는 편이 어떤 경우에도 안전합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 남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대로라면 모레 새벽 3시쯤 부산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영남지방을 관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직전 태풍 바비는 당초 우려와 달리 실제 영향은 적었지만 마이삭은 다를 걸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상하기조차 힘들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근접했을 때 두 태풍의 중심 풍속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비는 내륙과 100km 이상 떨어진 서해상으로 지나간 반면 마이삭은 내륙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클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경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유럽의 기상센터들도 부산 상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삭의 강풍 반경은 무려 380km로 제주도와 영남 해안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마이삭은 폭우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태풍이 불고 온 비바람은 한라산과 백두대간에 부딪히면서 동해안과 제주산 간에 최대 400mm 이상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와 맞물리면서 해일과 너울로 인한 침수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나들고 보이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이런 난폭 운전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잡혔습니다. 산길이라고 마구 달렸습니다만 근처 주민들은 밤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늦은 밤 경남 밀양댐 근처에 인적이 드문 도로. 승용차들이 구불구불한 도로를 시속 140km 넘는 속도로 줄지어 달립니다. 또 다른 도로에서는 연기를 내며 제자리를 빙빙 돌고 미끄러지듯 달리는 이른바 드리프트라는 고개 주행을 합니다. 승용차 10대 이상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주말마다 이런 폭주를 일삼았습니다. 무려 엄청난 소음과 매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맹맹맹맹 이리 다니니까 밤에 일단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들죠. 또 얘네들이 또 마당으로 해서 집으로 또 덮칠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 경찰은 경남과 밀양 등을 오가며 상습적으로 난폭 운전을 한 회사원과 카센터 주인 등 20에서 30대 1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밀양댐에서 경남 양산까지 차선과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140km의 속도로 폭주를 즐겼습니다. 밀양댐 인근 도로는 산길이어서 차량 운행이 드문데다 과속 카메라까지 없어 폭주족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들이 제한속도의 한 두 배에 가까운 속도로 과속을 하면서 폭주행위를 했습니다. 주말 야간에 잠복근무를 해서 그 차량들이 폭주행위 하는 것을 CCTV 영상 촬영하고 경찰은 곳곳에 단속용 캠코더를 설치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어색해진 짧은 머리, 보여주기 싫은 마음 헤아린 걸까요? 내년부터 군인들한테 이발비 명목으로 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부대 안 말고 나가서 제대로 깎으라는 건데 물론 딴 데다 써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53조 원 수준으로 인상된 국방 예산, 그 쓰임새는 어떻게 될지 최선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동료 병사가 서툰 솜씨로 머리카락을 다듬어줍니다. 군은 위생관리와 군기 확립을 위해 2주마다 이발을 권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바리캉을 든 병사의 모습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현역 장병 전원에게 매달 만 원씩 이발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42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외출 나가 이발하라는 건데 국방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발비를 포함해 병영생활과 관련된 전력운영비는 35조 8,400억 원으로 지난 10년 사이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54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자기개발비로 병사 1명당 매년 10만 원을 지급하고 바디워시와 스킨, 로션 구입비도 별도로 줍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21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은 총 52조 9,1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차세대 잠수함 건조와 F-35A 전투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 늘어난 17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감시장비 관련 예산은 2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의 50배에 이릅니다. 이번에 그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cm, 몸무게 54kg 정도의 매우 왜소한 인원입니다. 지난 7월 발생한 탈북자 재입국 사건 등 해안 경계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수도권 음식점들은 밤 9시가 되면 매장 내 영업이 안 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죠. 하지만 편의점은 예외적으로 김밥이나 컵라면 등을 먹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편의점 안에서 음식 먹는 것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밤 9시 이후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된 업종은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입니다. 편의점은 보통 휴게 음식점인데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치킨이나 어묵 같은 음식을 편의점 안에서 직접 만들어 팔면 휴게 음식점이지만 음식 조리를 안 하는 매장은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매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안에선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단속 권한은 없지만 허용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소매점으로 등록된 데는 할 수 없죠. 현장에서 지금 행정기도로 등록하고 있고요. 편의점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닌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은 안에서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는 분도 있는데요. 나흘 전 정부 지침을 보면 컵라면, 일회용 차, 그 밖의 음식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이 출입명부 적고 손소독만 잘하면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정도는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있게 했던 이유인데요. 하지만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의 취지를 고려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합니다. 편의점 내에서 그런 이러한 식사를 하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도 편의점 본사들에게 어떤 경우든 매장 내 식사는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방역당국의 바람처럼 강화된 거리 두기 짧고 굵게 끝내려면 편의점에서 먹는 음식 잠시 참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남스타일 때 싸이도 못해낸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 힘든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던 방탄소년단의 바람이 통한 걸까?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결국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차트 1위는 한국 가수론 처음입니다. 빌보드는 오늘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적인 출발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빌보드 핫100은 디지털 스트리밍과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판매량을 종합해 집계합니다. 지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7주 연속 2위를 지켰지만 1위엔 끝내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가수가 1위에 오른 건 일본 사카모토 큐의 스키야키 이후 57년 만입니다. 공주론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이후에 아주 인상적인 문화적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 새벽 SNS를 통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노력을 했던 거를 팬들 입장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할 만한 일인 거죠. 빌보드 싱글 차트 석권으로 새 역사를 쓴 방탄소년단. K-POP이 세계 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면 섭섭하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용 기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는 1위를 했었잖아요. 아마 그 이미 세계적인 그룹인데 이번에 그 싱글 차트 핫 100, 핫 100 여기서 1위를 차지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빌보드의 주요 차트를 보면은 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과 네. 그다음에 싱글 차트인 핫 100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보드 200은 앨범이 온 오프라인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 네.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즉 팬층이 두터울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싱글 차트는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횟수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네. 즉 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DNA를 시작으로 점차 순위가 올라가지만 네. 이 차트의 정상은 여전히 축제처럼 그러네요. 보였거든요. 네. 즉 이번에 1위한 것으로 보면 보다 많은 이들이 흥얼거리는 노래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 말춤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싸이의 인기가 정말 광풍이었는데 저는 그때도 1위를 못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그 1위를 차지한 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강남 스타일은 아셔도 사실 네. 그 방탄소년단의 히트곡을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강남 스타일은 그 자체로 빅 히트 송입니다.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으니까요. 그래서 싸이는 세계 시장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가 그렇죠. 네, 거꾸로 네, 불려나간 거거든요. 네. 하지만 비영어곡이라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당시 미국의 밴드 마룬 5의 정상을 내줬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이번 곡은요, 노래 전체를 처음으로 영어 가사로 썼다는 점이 맞아요. 있고요. 예. 그래서 그 현지인들에게 발음에서 오는 그런 가사의 맛을 더 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에 두루 친숙한 디스코 장르에 네네. 코로나 시대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벼락 같은 축복은 아닙니다. 네. 데뷔 때부터 10대, 20대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면서 두터운 팬층을 갖췄거든요. 네. 이번에 한 걸음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서 결국 활용 점정한 겁니다. 자, 말씀도 하셨지만 이 다이나마이트를 얼핏 들으면 이제 팝송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빌보드 싱글 차트 정상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우세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세계인을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이 빌보드 기자가 마침 나와서 이 핫100 1위를 한다면 당신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특정 성적에 따라서 기쁨이 다른 건 아니지만 새로운 기록은 힘이 될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K-POP의 위상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이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쾌거를 더하면서 세계 팝 시장의 무게 중심이 K-POP 쪽으로 좀 더 이동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 방탄조끼를 입은 것처럼 정말 강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현영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을 국민 투표로 뽑는 우리로서는 일본 정치가 매우 비밀스럽게 보입니다. 자민당이 스가 관방장관을 사실상 차기 총재로 결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약식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아베가 사임한 긴급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론보다는 당신만으로 한나라 최고 지도자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가 지병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자 후임 선출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자민당 수뇌부들. 당원 투표 없이 국회의원과 광역지자체 대표의 투표로만 새 총리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약식 선거에 따라 자민당 내 최대 파벌 등을 포함해 이미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한 스가 장관이 사실상 새 총리로 낙점됐습니다. 신型 코로나 대책이라는 것은 목표에 課題であって, その中で こうした 경제 활동을 両立を図っていく ということが 大事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긴급한 경우 약식 선거가 가능하다는 수뇌부의 결정에 대해 당내 일각에선 밀실 담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3년 전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때도 약식 선거가 이뤄졌습니다. 또 다른 후보 기시다 자민당 정조회장은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이곳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때 아베의 후계자로 불렸지만 아베노미스 수정 등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まあどんな政策もこれ 10年 20年 同じ政策を続けていて時代はどんどん変化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その変化にしっかり対応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시바 전 자민당 간사장도 출마를 선언하며 당원 투표 없는 총재 선출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상을 견디기에 급급해서 잠시 잊었습니다만 코로나19, 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는 어디에서 시작됐었나 다시 생각해봅니다. 지금 중국 우한은요, 개학 맞은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어버렸고 또 시장에서는 야생동물이 다시 먹거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가을학기 개학식이 열리는 학교 운동장. 다닥다닥 앉은 학생들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은 없습니다. 실내에 있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 학생들은 침방울이 튈 정도로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우한 전역이 봉쇄된 뒤 8개월이 지난 오늘, 초중고교생과 유치원생 140만 명이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SNS를 통해 등교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단계적 개학이 아닌 동시개학 조치를 내려 한꺼번에 많은 학생이 몰렸습니다. 당국은 학생들에게 등하교할 때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논란입니다.
우한과 달리 베이징은 학년별로 순차적인 개학을 허용했는데요. 오늘도 정해진 일부 학년만 교문 앞에서 이렇게 체온을 재고 등교하고 있습니다. 우한시는 넉 달째 확진자가 없다며 방역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우한의 시장거리에는 코로나19 발병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야생동물 식용 거래가 여전합니다. 현지 매체는 거래가 금지된 야생개구리들이 그물에 쌓인 채 버젓이 팔리는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심각하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나 30도 받아. 당국은 방역 성공을 자랑하고 있는 가운데 재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김연경 효과는 기대했던 것 이상입니다. 김연경의 압도적인 경기력이 이어지면서 여자 배구의 흥행 성적도 두 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무시 세트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말만큼 쉬우면은 저도 대충 할 수 있겠죠. 말과는 달리 뛰어 보였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로 복귀 첫 득점을 하고 백어택, 스파이크, 발디그 묘기부터 깔끔한 마무리까지 물 만난 물고기 같은 활약으로 지난 시즌 1위 현대건설에 이어 기업은행까지 연달아 3대0 무실세트로 완파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현대건설과의 경기 후 인터뷰. 오늘 경기에서 보여드린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퍼포먼스는 거의 뭐 50%도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상대팀 감독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GS칼텍스 차상현 감독은 상대를 가지고 노는 것 같다고 밝혔고 인삼공사의 이영택 감독은 벅찬 상대라고 감탄했습니다. 런던올림픽 예선 경기가 중계도 되지 않는 등 찬밥 취급을 당했던 여자 배구의 인기도 김연경의 등장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 중계 시청률은 지난해 평균보다 2배가량 오른 2.04%로 당일 축구, 야구를 제치고 국내 프로스포츠 1위에 올랐습니다. 통 큰 연봉삭감으로 국내 리그에 돌아온 김연경. 여자 배구 인기에도 통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태풍 마이삭은 제주 남쪽 먼 해상에서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서 목요일 새벽 3시 무렵에는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새벽 6시 무렵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주도와 경상도, 강원 영동 지역은 특히나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고요. 제주 산간 그리고 동쪽 지역에는 최고 40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순간풍속이 초속 50m의 강풍이 불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영동과 경남, 제주에는 최고 300mm, 그 밖의 내륙에도 20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영남 해안, 또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초속 50m 이상의 바람이 몰아치겠고요. 영동과 남부 내륙에는 초속 40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초속 40m가 넘으면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아갈 수 있고 달리는 차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이 태풍 마이삭은 올가을 첫 내륙 관통 태풍으로 예상돼서 우려가 큽니다. 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내일 뉴스A에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